강원도 교육청이 강원 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이 단장을 맡았고, 특수교원과 일반교원 등 현장 전문가와 학부모 등 4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추진단은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일반학생, 교원과 학부모,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와 연구, 체험 프로그램, 시설 등을 기획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맞춤형 직업 체험 프로그램과 비장애학생 장애 이해 체험 교육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